영어 표현 가운데 Jesus Freak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Jesus Freak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도 초에 우리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그 영성 운동, 그 성령 운동을 하던 그러한 이 Jesus Movement, 예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그 붙였던 그 이름이 바로 이제 Jesus Freak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Jesus Freak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붙인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을 약간 이제 abnormal하다, 정말 유별나다, 약간 이제 광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폄하하는 말로 붙인 것이 바로 이제 Jesus Freak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을 영광스럽게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래 맞다, 우리는 Jesus Freak이다, 예수의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도 더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을 자신을 또 불렀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Jesus Freak이다, 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였습니다. 오늘 바도 사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하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사도 보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정말 좀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을 때에 당시에 그 베스도라고 하는 그 총독이 그를 신문하는데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막 변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려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걸 듣다 못한 이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속이 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베스도가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베스도의 평가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그 변화된 그 삶을 보면서 함께 했었던 그 유대인들도 그 사람이 좀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겠고요. 그리고 그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한 모습 보면서 좀 불신하면서 정말 과연 저게 진짜인가 아니면 미쳤나라고 그렇게 평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이 조롱, 이 폄하의 말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영광적으로 삼아서 나는 정말 난 하나님에게 미쳐 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는 것이고 내가 온전하여도 너를 위해서 온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은 바로 오늘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고린도의 그 성도들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 사도는 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 가짜 사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자격 조건들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어떤 증명할 그러한 증서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바울사도가 사도인가, 진정한 사도인가 라고 하는 그 불신들을 성도들이 가지게 됐던 것이죠. 바울사도는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약한 것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가짜 사도라고, 자기가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 교회에 퍼져나가고 그 성도들이, 그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면 그 뿌렸던 정말 복음의 씨앗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비록 자랑같이 들리겠지만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의 가장 중요한 뭐 한국의 그 콩글리시로는 이제 스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크리덴셜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의 어떤 육체, 그 외모, 그죠? 그걸로만 자기들이 참된 사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 열정, 그 열정이 심해서 정말 완전히 미쳐 있을 정도로 몰두하고 몰입해 있는 자신의 삶을 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면은 정말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이틀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성공을 시키고 또한 그 원하는 또한 바람직한 그 지경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논어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죠.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또한 이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 그 일로 인해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한 가지 더 붙인다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낙지자 부려 광지자, 미친 사람 을 당해낼 수 없는, 아무리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미치지 않는 사람, 미친 사람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다. 한번 보시면요 그렇습니다. 미쳐야지 그 다다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미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다른다는 말이에요. 이른다는 말이죠. 그 경지에까지. 그래서 보면 이 그 위대한 음악가들, 베토벤은 음악에 미쳐 있고 피카소는 그림에 미쳐 있는 사람이요, 이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발명에 미친 사람들이고, 여러분 요즘에 손흥민이 난리지 않습니까? 아,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토트넘에서 뭐 개막식 때 뭐 6만 5천 명 앞에서 결승골을 딱 집어넣는, 예,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이십니다. 대단해요. 손흥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축구에 미쳐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그의 명예보다도 그냥 축구가 그 미쳐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공부에 미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칠 때에 뭔가를 이루게 되고 또한 성공할 수 있고 다다를 수가 있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미쳐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데 미쳐 있는.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 그 아프간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아프간을 가장 사랑해야 될 대통령이 참 안타깝게 그 돈을 싸가지고 들고 가지고는 그 UAE로 그렇게 망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아프간의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벌써 이미 결정이 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할 정도이지요. 그러나 요즘에 이 탈레반을 대항을 해서 남아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저항을 해보고 싸워보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름 없는 그 사람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불신지를 조장하는 것을 일축시키기 위해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미쳐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너희들이 다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미친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미친 겁니다. 하나님에게 미치고 예수님에게 미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 강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둘 사이에 꽉
바뀌어가지고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못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삶의 방향이 정말 그 컨트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이 모든 컨트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칠 수 있는 가장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미쳐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네. 사랑에 미치면요 정말 정신이 없어집니다. 사랑에 미치면 정말 울부를 가르지 않죠. 사랑은요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이나 또한 이 공포로 몰아넣는 말이나 이 위협하는 그 말들은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보이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한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과 그의 생각은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 전인적인 우리의 인격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학교 친구 가운데에서 그 락하고 이렇게 헤비메로 굉장히 그 빠져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는 야 내가 좀 얻어 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는 얻어 탔어요. 얻어 탔는데 탁 하고 이제 오디오 스위치를 딱 켜는데 클래식이 쫙 하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 무슨 뭐 교양 과목에 무슨 숙제가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고 흠모하는 여인이 클래식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진짜 클래식이라고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답답해지고 그런 음악이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좋아한다는 클래식에 그 흥미가 생겨지고 딱 듣는데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바뀔 때의 음식 문화 또한 음악이 바뀌는 거, 이 취향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도했던 한 학생 등 보게 되면 진짜 헤비메탈에 그냥 빠져가지고는 거의 그 삶의 모습이 깽처럼 살아가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만 턴 그렇게 투자해서 자기가 그 모아놓았던 그 테이블 아낌없이 한꺼번에 버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이 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이 언젠가요? 1900 초기인가요? 1900년도 초기인가? 그때 아주 세기의 사랑으로 아주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드워드, 영국의 에드워드 8세 그리고 월러스 심슨이라고 하는 여성의 그 사랑의 이야기였죠. 그 월러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여성은 그 미국에서 그 패션 그리고 또 이 연예계에서 그 유명했던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심슨 부인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왕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드워드 8세가 1936년에 자기가 왕좌에서 내려오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역시 사랑의 힘이 이런 것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잠깐 반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에드워드 8세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찰스 황태자 아시죠? 찰스 황태자를 불러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한 회고록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찰스 황태자한테 그때 젊었을 때죠. 너도 나 같은 경우가 생기게 되면 그렇게 쉽게 왕좌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네. 세월이 지나면 아마 인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까.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 강권적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소유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결코가 아닌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강권적인 사랑, 모든 것을 주시는 영원하신 그 사랑에 그런 깨닫고 체험하고 그 안에 있었던 바울은요, 그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랑에 미친 그는 하나님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정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이제 창설을 했던 유명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왜 선교하러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죽은 영혼들, 정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나중에 듣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핍박이 없고 죽음의 그 칼날이 들어올 때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게 되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는 미쳤기 때문에 내가 선교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온전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을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 때는 정말 잘못된 자기 사랑으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면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면서 진정한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이 이웃들과 참 사랑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우리 17절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그 시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향했던 마음들이 자꾸 내 자신 속으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파고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그 지평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참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바로 그 강권적인 그 사랑, 그런 사랑 안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요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진정한 자기의 참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이제는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는 것, 이 사랑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는 그 화목의 삶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피력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역을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사랑의 사역,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은 바로 화목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목.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입니다. 한번 다시 집에 돌아가셔서도 예배 후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역인가? 그건 어떤 사랑인가? 21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요 정말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얼마나 한계를 느끼는지 몰라요.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사랑의 한계를 느끼고 그 깊이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거를 이 심오한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화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참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건요 심판하시고 회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잘못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그래야 그것이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는 그 공의가 그 의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모든 명예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버리고 모든 그 위험 부담을 느끼고 우리를 구하시는, 우리를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강권적인 사랑, 남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화목의 죄물, 그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피 끓는, 피가 피로 한 맺혀 있는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를 다시 화목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킹 할 수 있는 바로 오직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으면 서바이브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에 가정에는 화목과 평강이, 이 공동체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강이, 이 사회는 그 모든 총칼들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수축하고 재건하는 부삭과 도구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다? Ambassador, 대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Presbyomen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사용을 하죠. 어떤 대나라의 대사로 보내는 그 대사의 직분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로마의 제국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왕의 특사로, 이것이 템포러리 특사가 될 수도 있고 장기간의 총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지방에 가서 문화와 모든 그 역사가 다른 그곳에서, 그러나 그 땅은 로마의 땅이죠.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제의 그 생각과 황제의 뜻과 황제의 모든 방향으로 그 특사들이 가서 그 뜻을 전하고 그 땅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은 이 그 평화를 무기로, 힘으로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는,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했을 때에 이 대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나누고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신 그 의를 나타내는 바로 대사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든 전 인격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사회를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한 그것을 따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대사라고 하면 그런 대사를 Goodwill Ambassado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홍보대사라고 같은 경우도 있겠고. 여러분, 가장 유명한 그런 Goodwill Ambassador, 홍보대사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미 1993년에 고인이 되셨긴 하지만 아직도 그분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으시죠?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 사브리나, 이 모든 세계의 연인이었습니다. 네. 한 번쯤 남성, 여성도 홀딱 빠지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의 그 모습은요, 그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타임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해서 4년 동안 거기에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그 아이들의 그 아이를, 그 불쌍한 아이를 그 몸에 그 안고 있는 그 사진이 너무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화장기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다 그냥 포니테일 하나 딱 질끈 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지만 그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그 나치에게 모든 것들 다 빼앗겨버려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었고요. 벌레를 잡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굶어서 죽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유니세프의 원조가 되는 그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 먹을 것을 얻게 되고 소위 생명을 구하게 된 것이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의 목숨을 구해준 단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희생을, 내가 물었습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희생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희생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위해서 버리고 버리는 것이 희생일 텐데 그렇다면 희생이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때보다도 그때 음막의 시절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
한 주먹에 받았던 그 시절보다도 저는 더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 영원한 기쁨, 이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건적인 사랑에 사로잡혀서 정말 나누고 베풀고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화목의 대사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